여사친 남사친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예요. 아, 똑같은 비율인 것 같아요. 여사친이나 근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남사친이 많은 편이에요. 아유 엄청이죠. 그때 뭐 뿔테 안경, 뭐 스포츠웨어. 친구라고 해서 진짜 꼭 무슨 단어 끊으려고? 설마 그건 아니잖아. 김원식과 이유빈의 사연방. 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여자 이유빈입니다. 네, 또 지난번 녹차라떼님 사연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네, 굉장히 또 많은 남성분들에게 깨달음을 줬죠. 올렸어요. 제2의 녹차라떼, 제3의 그러니까. 녹차라떼가 없도록 저희가 방지하는 역할을 했죠. 각종 카페에서 지금 녹차라떼가 거의 품절이네요? 나 왜요? 다들 녹차라떼를 먹으려고 지금 다들 그렇게 되려고? 어쨌든 사연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주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제를 저희가 추천해 받은 거예요. 아, 저희가 그래요? 정한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나 이메일로 이 주제를 한번 다뤄주세요 라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주제냐면요. 네. 여사친 남사친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설명을 좀 주신 게 뭐냐면 연애를 하기 전에 일단 이성인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이성인 친구를 만드는 연습 혹은 만드는 법을 알아야 이제 연애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연에서 그러니까 그 이메일에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성인 친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쩌면 연인을 만드는 방법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주제네요. 일단 먼저 유빈 씨는 호구조사 들어오나요? 여사친보다 남사친이 많으시잖아요. 아, 입술이, 그러니까, 어이, 거의 뭐, 비싸서. 그러니까, 여사친이 더 많냐, 남사친이 더 많냐고요? 남사친이 뭐예요? 그냥 아는 사람? 그냥 내가 전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똑같은 비율인 것 같아요. 여사친이나. 근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남사친이 많은 편이에요. 아유, 엄청이죠. 편이 아니잖아요. 그냥 많잖아요. 뭐요? 많은 편은 약간 비등비등할 땐 거고 그냥 뭐요? 저기요 아저씨 보면, 아니, 그러니까 뭐요? 친구의 정의가 뭐 나이가 같다라는 걸 말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남사친인 거고 댄메이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뚝씨도 남사친인 거고 저희 뭐 이사님도 남사 아직 그 정도 모르는 사이인데 아직 전화번호는 저를 없는... 싫어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요새 방송에서 네. 특히 지지난번 방송에서 굉장히 맞아요. 디스를 많이 하셔서 거의 그렇죠? 저격수로 나오셔가지고 그때 뭐 뿔테 안경, 뭐 스포츠웨어 왜? 아니 하필이면 짠 것처럼 그날따라 그 모든 아이템을 다 착용하고 오셔가지고 스포츠웨어를 말을 하고서 이사님을 봤는데 유벤투스, 아디다스 그리고 또 이제 뿔테 안경 얘기를 하고 봤는데 뿔테 안경이 딱 그래서 이제 저희 이사님께서는 뿔테 안경을 버리셨대요. 근데 제가 칭찬했어요. 여러분 처음 조금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 이사님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안경을 이제는 동그란 그 태양경 있잖아요. 그쵸. 말고. 요즘 유행템으로 하셨어요. 좀 갖고 와보시죠. 여기.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이 안경으로 이 정도 안경이면 이제 또 아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상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도수 있나요? 아 써보실래요? 도수가 있는 것 같은데 태인의 안경은 쓰지 맙시다. 아, 농담이고. 사실 요새는 이제 뿔테보다는 이런 얇은 테가 또 유행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가볍고 좋잖아. 코가 무겁지 않고 좋잖아요. 지금 콧대도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무겁지가 않아가지고 아주 미모가 빛을 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 소리 들어가 이거 들어가겠죠. 나... 어쨌든 이제 저희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변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 멀리 있는 청취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사님이 또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 남사친, 네. 남사친, 남사친 만드는 방법. 어쨌든 이제 유빈 씨는 남사친이 좀 많은 편. 다른 여성들 분들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은 편이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편하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이를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제 나이 때 되면은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서, 연락을 못, 이제 연락을 좀 못해요. 조카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연락하기 애매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좀 되게 이렇게 좀 친하고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3, 4번씩 이렇게 같이 보고 자주죠. 그런 사이인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게 연락을 하기가 좀 힘든. 그래도 원래는 여사친이 더 많으신 편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의외로 저는 되게 여사친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완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연락하고 있는 제 과 동기들이 없어요. 여자들. 그냥 그 정도로 그나마 이제 제가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기 아무래도 여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사친들이 많아졌던 거지. 비중 자체는 남사친이 월등히 그래요? 많고, 심지어 저는 또 고등학교도 남고를 나와가지고. 저도 여고 나왔는데요. 근데 왜 그래요? 그래서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반반, 저는 한 8:2?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편하게 전화를 해서 볼 수 있는 사이에 여성분들, 뭐, 유빈 씨까지 친다면, 뭐, 한 5~6명 정도? 뭐 남자분들은 뭐, 10대 명 이상 되죠. 그 정도 비율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사친, 남사친을 만드는 방법. 유빈 씨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 만남을 가지시잖아요. 예. 예, 뭐, 홍대라든지. 예? 뭐, 너 나랑 사친이 할래? 예? 아닌가요? 안 그래요. 저는, 제가 왜 남사친이 많냐? 라고 물으신다면.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접촉 비율은 똑같을 거예요. 저는 사실 과도 남초과가 전혀 아니고 여초과에 속하는 과이고 접촉 비율은 여러분들과 제가 다르지 않을 텐데 약간 저는 엄청난 그 사람들을 다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려워하지 않는 편이어서 전 친오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맞아. 그냥 오빠들도 편하고.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하다. 오오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여동생이 있어서 저는 이제 여성분들하고 말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뭐 저 이사님은 남동생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 주변에 보면은 형이 있는 애들 보면은 여자들하고 얘기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심지어 봐봐. 집에 가도 여자라고는 엄마밖에 없는데 학교도 남중남고를 나왔다고 그렇지. 생각하면 너무 어렵죠. 거기에다가 뭐 이제 과도 많이 남자 많은 과다. 군대를 갔다 이러면은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접점을 억지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접점을 늘리는 방법은 저희가 저번에 말했던 그 사람과의 그거를 만들어라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동아리나 스터디나 아니면 직장인 동호회나 이런 거 모임 같은 거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한 번 그 만남을 가진 사람과 진짜 친구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접촉만 많아서는 흘러 지나가는 사람들인 거고 그 사람하고 진짜 친해져서 내가 정말 친한 여사친이 두 명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친구의 친구들, 그 친구의 친구들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막 접촉을 많이 늘려라라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그 기회가 생긴 그 여사친과 정말 친구가 되라라는 게 조금 더 맞는 조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약간 정신적인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남성분들 보면 괜히 여성분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좀 남겨두는 그런 포인트들. 근데 진짜 여사친 남사친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남자인 친구를 남자가 남자인 친구를 만났는데 물론 이제 뭐 자신의 성적 취향을 존중은 하지만 남자가 남자인 친구를 만날 때 막 떨리거나 막 그런 감정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근데 괜히 여성인 친구를 만날 때는 막 이렇게 떨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동성 친구랑 사람을 만난다 이런 거죠. 그런 마인드로 만나야지 나 나중에 얘랑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얘는 여자야. 여지를 남기지 마시고 그렇게 좀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동성 친구처럼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남자분들이 막대하는 사람이 있어. 막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막 말도 막 뭐 어쩌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욕짓거리를 남발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의 정의가 그
남자들끼리의 그런 거친 그런 친구 사이가 아니잖아요. 부득가 그래서 막 싸워도 막 야 풀자 이래가지고 푸는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자분들도 남자인 친구들의 어떤 특성, 남자분들도 여자인 친구들의 어떤 특성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약간 친구라고 해서 진짜 꼭 무슨 단어 끊으려고? 설마 그건 아니잖아. 그런 친구일 필요는 없잖아요. 뭐 알? 네. 그런 친구일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약간 아니 좋은 잠깐 관계를 아니 손 유지하는... 손을 왜 그랬냐? 뭐요? 아니 왜 손? 이건 뭐야? 아니 그럴 필요 없냐? 아니 진짜 아 음란마귀. 야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화돼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좀 존중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다가가되 내가 만약에 남자인데 여사친을 할 때는 좀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 또 반대로 내가 여자인데 남사친을 만난다 그러면 좀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아 나 지금 뭐 고민 있어 전화해 이랬는데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좀 다 해 라고 했을 때 서운해 이렇게 가면은 그치.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친구 사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남자분도 그렇다고 여자분이 막 나 이거 뭐 오늘 어때 했는데 돼지 같네 이렇게 말하고 왜 그래요? 뭐? 그는 내가 맨날 너한테 하는 거죠. 어 맞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근데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관계를 친해져서, 맺을 친해져서. 때, 처음에 맞아. 관계를 맺을 때는 너무 격한 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상대가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말을 자제하는 게 좋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참 여사친 남사친을 만드는 방법 저희가 뭐 실제로 여기다가 그 이성분들을 대놓고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지만. 그쵸. 일단 먼저 정신적인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 그 저번 사연에서도 이게 키포인트였지만 이번에도 제일 키포인트는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도 그렇고 썸녀도 그렇고 항상 이 관계는 이 정도의 선이 있다라는 어떤 통용되는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항상 생각하는 게 그리고 일단 그 이성인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할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소개팅 때 대화하는 거하고는 좀 큰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냥 주제를 잡고서 그 주제를 꼬리물기로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뭐 만약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관왕을 하고 얼마 전이었지만 했다 그러면 방탄소년단 얘기하면서 너는 누구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 나가는 거지. 그쵸.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나는 방탄소년단 좋은데 너는 어때? 아닌데. 아니요. 그래. 관심 없어. 아이돌 안 봐. 이런 만약에 아이돌 안 봐라고 했으면 다른 주제를 던져야 그치. 돼. 대신 나는 그렇지. 대신 나는 얘네를 좋아해라든지. 그런 좀 꼬리물기의 대화법.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유빈 씨가 되게 잘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유빈 씨가 그 남사친이 많은 이유는 리액션 진짜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리액션. 그러니까 이게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리액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면 되게 좋단 말이야. 그거는 진짜 남녀노소 누굴 만나든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빈 씨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SNS에서도 보면 진짜 그렇지 않은데 예 그런 걸로 굉장히 친구들이 많은 네 계정이 그래서 한 10개 있다라고 뭘로 있나요? 여러 계정으로 아 이름도 달라요? A 남사친 분류 B 남사친 분류 이렇게. 분류마다 아 이건 농담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그렇게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너무 내가 얘한테 이렇게 막 말 걸고 이러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남자든 여자든 남사친, 여사친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뭐 소개팅을 했거나 미팅을 했거나 뭐 잘 돼간 남자가 있을 때 물어볼 사람이 필요하거든. 편하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 일이 있을 때. 이거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그래요?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에 아예 주제를 빼가지고 모뎀으로 해서 왜냐면 친구가 많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인이. 그러니까 나는 좋을지 몰라도 연인이 그 사람이 만약에 남사친이나 여사친이 많다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주제로 한번 저희 모데모로 찾아오는 걸로 할까요? 이어가면 되겠네 모데모로? 한 3개 정도 또 모데모 3부작 해가지고 제가 모데모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친구들이랑 만나면 맨날 이거 해요 모데모도 대박이다. 하고 모팔모 성대모사도 되게 잘하잖아요 주먹왕자님
네. 아유, 저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주제로 친구가 많은 사람이 좋은지 아니면 친구가 없는 사람이 좋은지. 괜찮네요. 연인 하나 던졌네요. 연인의 입장에서.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사친, 남사친, 이성 친구들 많이 좀 잘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친구란 그러니까 뭐 적 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뭐 많다고 해서 또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일정 수준이 중요하죠. 사람하고 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또 사연 주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응원의 한마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후원도 좋고요. 오 예. 예. 제발. 후원 계좌 하나 팔까요? 제발. 예. 제가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오는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사연 있는 남자 김원식이었고요. 사연 있는 여자 이유빈이었습니다. 안녕.